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스완프디어사의 HD51A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은 딱 보시면 홀로선에서 나오는 510C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면서 약간 기능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티클 사이즈라든지 레티클의 발광의 세기 그리고 레티클의 색상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제조사에서 설명하는 특징은 웬만한 실총 반동에도 견딜 수 있는 밀스펙 수준의 내구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티클 사이즈의 점은 2MOA 그리고 원형의 점 형태로 되는 35MOA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레티클 모양은 버튼을 클릭해서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배형은 무광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 태양광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배터리가 없더라도 이렇게 레티클을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밝은 야외에서는 배터리가 없더라도 정상 동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옆면에 배터리 홀더를 열게 되면 CR2032 배터리 한 개를 사용을 해서 밝은 레티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만 시간 정도 보정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단에는 퀵 가이드 방식으로 피카트니 레일에 장착할 수 있는 이런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떼고 장착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전면 렌즈는 실제로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오리지널의 기준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맑은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에서 눈으로 바라봤을 때 레티클의 맑기는 상당히 맑은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보아온 레플리카 제품들의 밝기 수준을 뛰어넘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 거치대에 VFC NK18 가스라이프를 장착을 한 채로 사격 테스트를 해보고 시선을 좌우 모서리 부분으로 가져가면서 사격을 해봤는데요. 모서리 부분에서 살짝 왜곡이 지는 현상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홀로선이라든지 이어텍도 동일한 증상이 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만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국내법에 맞게끔 직구를 하다 보니까 IPS6 방진 등급, 그러니까 완전 방진의 방수 등급이 있다라고 하지만 한국 유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출시 가격이 $300 선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300 생각 이상의 가격에 형성이 되고 있고 홀로선 510C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구입을 할 때 60만원 선에서 구입이 가능하죠. 하지만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품의 대체품으로 사용을 한다면 조금 더 가성비가 나쁘지만 쓸만한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